한발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. 네.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의 문자 사연을 하나씩 만나볼게요. 네. 네. K님. 어릴 때부터 친했던 남사친과 어쩌다 보니 키스를 하게 됐어요. 어쩌다 보니? 어쩌다 보니? 어떻게 된 거죠? 근데 얘는요, 술김에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나 봐요. 아...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예전처럼 대해요. 근데 저는 키스를 하고 나서 얘가 남자로 느껴져요. 어떻게 하죠? 저번에 이런 비슷한 사연 한번 온적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랬던 것 같은데. 예. 진짜로 상대방이 모를까요? 기억이 안 날까요? 약간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? 누가 뭔지 아는지 아는지. 이게 참 애매하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예. 그 확신이 없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어쩌다 보니 이 스킨십에서 누가 먼저 그 말꼬를 물꼬를 트느냐. 이게 진짜 애매한 기싸움인데. 기억나니? 이렇게 할 수도 없고. 그럼 뭐가?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. 아참 애매한 때예요. 그래도 네. 이게 좀 복이네요. 복이야. 키스하고 왜요? 남자로 느껴진 게 복이죠. 왜냐면 저는 예전에 키스 한번 했는데 네. 입술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정 떨어졌어. 정이 확 떨어졌어요. 아, 그러니까 오히려 딱 그때 네. 키스 전후로 그치. 이 사람이 성립이 됐구나. 어떤 그럼요. 사람이다 나에게 그럼요 그럼요. 있어서. 복이에요 복. 근데 네. 그냥 뭐 기억이 나던 안 나던 간에 본인의 감정이 여기선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내가, 이제 사랑이 된 거 아니에요. 내가 이 남자와 스킨십을 하고 나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설레인다. 남자로 느껴진다. 그러면은 이미 마음이 간 거예요. 상대방한테. 그쵸.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냥 저는 남자로 느껴진다면 한번 뭐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관계의 맞아요. 진행을. 그래서 그 네.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두 번째도 술을 먹고 한번 더 해보고 그러니까 세 번째도 해보고. 아 맞다 그 얘기했다. 몇 번 해보면은 그 남자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. 아 그 얘기했다. 네.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봤을 그럼요, 때. 그럼요 그럼요. 네. 맞아요. 저희가 저번에 그 얘기를 또 했었어요. 맞습니다.